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99세까지 팔팔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프로젝트 건강 더하기 행복의 진행을 맡게 된 국민주치 오한진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건강이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가 누구나 바라는 일일 텐데요. 이렇게 이 건강 더하기 행복은 이런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서 만들게 됩니다. 건강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아가시는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할 텐데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허윤정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연구소 허윤정입니다. 네. 소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 되셨나요? 네. 저희 이제 올 5월 달이 되면 1년이 됩니다. 아, 벌써 1년이 되셨나요? 네. 예. 교수님에서 소장님 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람이 더 있으시겠어요? 네. 건강 더하기 행복 프로그램처럼 저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거기에 좀 일조하게 된 게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허 소장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이제 80세를 넘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사실 병 없이 8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병에 걸리면 사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이제 대부분은 해결될 수 있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병원을 가실 때 드는 병원비는 이게 참 만만치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비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 안타까운 사연도 저도 많이 겪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어르신들의 경우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뭐 한두 가지 질환 없으신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 중에 한 명이라도 아프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 또 경제적 부담까지 가면 네.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병원비가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뭐 이런 구호로 저희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네. 있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뭐 고액의 MRI 촬영이라든가 아니면 초음파라든가 이렇게 그동안은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로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서 박사님 말씀처럼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병원비 때문에 더 부담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또 심사평가원이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도 직접 환자를 만나는 그런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이 건강 더하기 행복은 국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과 관련된 상식과 정보는 물론이고요. 이에 더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의료비 혜택 부분도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사연은 어떤 분이 나오실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족들과 함께 1박 2일 제주도 여행을 떠난 조명철 씨 가족. 올레길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가 이들 가족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명철 씨네 가족은 시간이 되면 가족 여행을 많이 다니려고 노력하는데요. 최근 1년만 해도 제주도에 두 번째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함께 있는 1분 1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조명철 씨 가족. 과연 이들 가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전라남도 서남단에 위치해 섬과 바다를 품고 있는 예향의 도시 목포. 24만여 명의 인구가 생활하고 있는 지방의 소도시인데요. 명철 씨는 목포에서 30여 년째 생활하고 있는 65세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하지만 7년 전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던 그에게 건강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간암 판정을 받은 것인데요. 원래 간이 안 좋았어요. 이제 직장 다닐 때부터 오래됐어요. 그리고 간 때문에 다른 기능은 뭐 거의가 다 정상인데 지금도 정상이지만은 간 하나 때문에 내가 고생을 했거든요. 약을 아주 오래 먹었어요. 아주
3월 초에 초음파를 했죠. 그때만 해도 이제 이상이 없었어요. 이제 단지 이제 뭐 이제 간이 이제 거칠다. 이것 하나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초음파를 했거든요. 또 그 의사 선생님도 이제 3개월 한 번씩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뭐 시키는 대로 이제 했었는데 3개월에 한 번 하니까 3월 달에 한 번, 뭐 7월 달에 되는가요? 3개월이? 7월 달에 한참 바쁠 시기잖아요. 또 그때가. 그래서 이제 근데 뛰었죠. 이제 바쁘기는 하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근데 뛰고 이제 일을 다 끝내놓고 10월 말이면 끝나니까 11월 초에 바로 이제 하서 이제 초음파를 받았죠. 받았는데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암, 다발성 암이 생겨버렸어요. 간암이. 결혼한 지 37년째 슬아의 이남이녀를 두고 있는데요. 그의 간암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암이 간의 다발성으로 발생해 간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 사남매는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 자신의 간을 이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국 신체적 조건과 여러 요소가 가장 적합한 큰아들의 간을 이식하기로 했는데요. 사남매는 간이식에 드는 병원비도 십시일반 모았습니다. 자식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벌렸죠. 간을 떼준다는 게 내 자식이지만 굉장히 그런 생각에 눈물이 무서워서 흘르고 그러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가 암에 걸린 당사자니까 뭐 죽어도 뭐 당연한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한테 그 암을 아니 이제 간을 떼서 받는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잘 안 않습니까? 전 저로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 마음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애들이 흔쾌히 서로가 딸부터 해갖고 내가 우리 아빠 생각에 살려니까 좋아야 되겠다. 이렇게 막 서로 막 그랬었죠. 간이식 수술은 무사히 끝났는데요. 하지만 몇 개월 후 암은 임파선으로 전이돼 그는 8개월째 항암 투병 중입니다. 한평생 근면 성실하게 살아온 명철 씨. 그는 30대 젊은 나이에 위궤양을 앓다 위암 판정을 받아 수술 후 건강을 회복했는데요. 그때처럼 지금의 위기도 잘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 87년부터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지금 몇 년입니까? 한 30여 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는 조금씩 있었어요. 수석 같은 게 또. 그래서 그때 뭐 하는 거였죠. 암을 이겨내기 위해 특별하게 챙겨 먹는 자신만의 건강식, 바로 미역인데요. 특히 이제 이 미역이 기가 좋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좋다 해가지고 이 미역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합니다. 영철 씨는 아프기 전 고향에서 미역을 직접 채취했었는데요. 그가 섬에서 채취한 자연산 돌미역은 귀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내가 꼭 먹습니다. 한 솥 끓여놔가지고 이것은 그 양식 포자미역보다는 포자미역은 막 끓이면 끓일수록 풀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미역은 끓이면 끓일수록 더 좋아요. 더 훨씬 맛이 더 지금 끓여놓은 미역도 지금 미국도 있어요. 지금. 영철 씨는 암을 이겨내기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목포 유달 경기장을 자주 찾습니다. 벌써 30여 년 넘게 목포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유달 경기장. 영철 씨는 운동장을 주로 도는데요. 아프기 전 그는 운동을 좋아해 등산도 많이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프고 난 후에는 몸 상태를 체크해가며 운동해야 할 정도로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감기도 찾아왔는데요. 운동장을 한번 뛰어보는 명철 씨.
힘에 부치는지 금방 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뛰고 싶어도 오늘도 뛰어봤는데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도 조금씩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이제 더 나아지니까 거기서 이제 뭐랄까요 나아지니까 뭐 운동하는 그 보람 그런 걸 느껴지고 그래요. 모든 병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믿는 명철 씨.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병을 병하고 싸워서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정신으로 더 나아가고 싶고 그렇죠. 오후 운동을 끝낸 명철 씨가 찾아간 곳은 목포의 한 아파트. 아내의 퇴근 시간에 맞춰 마중을 나왔는데요. 하루 일과 중 명철 씨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간암 수술 후 부부는 기분이 다운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때문에 아내는 1년 전부터 산모 도우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50여 년 전통의 목포 동부시장. 명철 씨 부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종종 시장에 들립니다. 섬에서 나고 자라 해산물을 좋아하는 명철 씨. 시장에 오면 꼭 수산물 가게를 들립니다. 저놈은 큰놈이고 저놈 자연산이 그 국수. 요즘 제철을 맞은 굴은 겨울철 훌륭한 보양식인데요. 부부는 오늘 저녁 메뉴로 굴과 매생이 등 싱싱한 해산물을 골랐습니다.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물건을 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명철 씨 부부. 잠시나마 암 환자라는 무거운 짐은 내려놓습니다. 부부는 이렇게 낮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가 더 애틋해졌다고 합니다. 언제나 밑에 시간이 되면은 옥에서 이러고 아파트라도 내려라 보지요. 온가 안 온가. 안 오면은 또 아픈가 하고 걱정이 되고요. 언제나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집에 걱정하죠. 저희 아저씨. 그날 저녁, 영철 씨는 식사 한 시간 전 면역 억제제를 먹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약속. 식사는 한 시간 전에 먹어야 돼요. 항암제는 아침에 네 알 챙겨 먹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굴을 깨끗이 씻는 아내. 명철 씨가 낮에 준비해 놓은 자연산 돌미역과 함께 끓이는데요. 명철 씨는 이처럼 미역국에 굴이나 조개, 전복 등 해산물을 넣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 섬에서 나온 걸로. 그렇다고 해도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거가 별로 단맛 없어도 맛있는가 봐요. 입에 맞고. 그래서 바다에 나오는 해산물 종류로 많이 먹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객지에 나가 생활하고 있는 사남매가 모였는데요. 부부만의 조촐한 식탁이 북적북적합니다. 명철 씨가 아프고 난 후 자녀들은 시간이 될 때마다 찾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먹을 줄 먹을 수 있어? 응? 저녁 8시가 좀 넘은 시각. 서울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여하느라 큰아들 성준 씨가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요. 성준 씨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최한 문재인 케어 1주년 기념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화려한 문재인 케어 1주년 기념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 이사장 김용희. 박수해요. 아빠가 더 이상해야 이거. 명철들 이쁘잖아. 다 착하고. 누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모르지만은
나는 아빠가 내 딸이라서 그런 거예요. 다 이쁘고 다 그래요. 다 자랑스럽고 다 잘하고. 첫째가는 이제 그만. 누들끼리 화목하게 잘 살아야 되고. 우리 잘 살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돈만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화목하게 살아야 돼. 나는 다 필요 없어. 아빠만 건강하면서 오래오래 살.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간 70%를 떼어준 큰아들 성준 씨. 성준 씨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셋째인데 큰 누나 중심으로 해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아버지가 저희한테 해준 게 좋은 추억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해야 된다 나 이렇게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보다 서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결과도 좋게 나온 것 같고 가족들끼리도 서로 화합이 더 잘 되고 더 이렇게 우애가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어딘가로 바쁘게 운전해 가는 명철 씨. 새벽부터 길을 나서 한 시간을 운전한 끝에 전남 진도에 도착했습니다. 내 고향 설도에 가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큰 나는 대로 가끔씩 다니고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영철 씨는 진도항에서 배로 4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슬도라는 작은 섬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그는 고향에 내려와 살기 위해 3년 정도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1톤 트럭을 사서 멸치 운송하고 미역 채취를 하며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하던 찰나 불현듯 암이 찾아왔습니다. 전남 진도군에 있는 작은 섬인 슬도. 1970년대에는 18가구 120여 명이 생활했지만 현재는 10여 가구만이 이곳을 지키고 있는데요. 슬도 주민들은 주로 멸치잡이와 미역 채취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섬사람 대부분은 봄에서 가을까지 섬에서 생활하고 겨울에는 목포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섬은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걸 알지만 그래도 명철 씨는 슬도에 자꾸만 오고 싶습니다. 이곳에는 명철 씨가 손수 지은 아주 특별한 집이 있습니다. 섬이 바위와 산으로 이루어져 집을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명철 씨는 전문가 도움 하나 없이 혼자 집을 지었습니다. 기와와 나무 등 자재도 육지에서 직접 구입해 배로 싣고와 손수레로 옮겼는데요. 특히 전남 장성에서 편백나무를 가져와 일일이 깎고 다듬은 나무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손수 내가 살 집은 내 손으로 한번 지어봐야 했겠다. 잘 짓든 못 든지 간에.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많이 품어왔죠. 그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직장에 다니면서 이제 어디 뭐 이제 산을 좋아하니까 뭐 산에 가면 뭐 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어떻게 뭐 한옥을 어떻게 지었는가, 석가래는 어떻게 올렸는가, 석가는 어떻게 맞추고 어떻게 잘랐는가 그런 걸 유심히 봤죠. 머릿속에 담아뒀어요. 심지어는 뭐 정자 같은 거 지금 멋지게 만들잖아요. 말에 가면 정자도 유심히 어떻게 있는가 그런 걸 유심히 봐놓고 이제 아무 누구 도움 없이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죠. 겁 없이. 집은 잘 있는지 풀은 나지 않았는지 곳곳을 둘러봅니다. 별일이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매번 궁금한데요. 명철 씨는 이곳에 있으면 잡념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섬은 곧 휴식처이자 안식처인데요. 이런 것이 가꾸고 이런 게 이 섬이 오면 제 유일한 낙이거든요. 지금 저 산에도 갔다가 유일한 낙이거든요. 집 곳곳에는 명철 씨의 손때와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아프기 전 그는 이곳에서 닭도 키우고 토끼도 키웠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관리해줄 사람이 없어 닭장이 텅 비었습니다. 이게 닭 키우는 닭장이었는데 저번에 지금까지 키웠는데 귀찮으니까
다 잡아버렸어요. 내년 이제 금년 이제 봄 되면은 또 사다 넣어놓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 배가 목포에서 제주도 가는 카페리입니다, 이게. 9시에 출항해서 저기 한시경? 술도섬 전체가 명철 씨에게는 자연 정원입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배는 물론 산과들에 피어있는 꽃과 나무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뭐 행복한 그런 마음이죠. 잡념이 없어지고 내가 뭐 환자라는 뭐 육지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 내가 환자라는 이런 생각 전혀 안 씁니다 지금. 그 뭐 생각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말 거예요. 전혀 잊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다가 여기 오면은 더욱 그렇죠 이제. 뭐 정상적인 이 내 몸이 정상적인 이런 뭐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만 들어요 그냥. 마음대로 이제 뭐 뛰거나 이런 것은 못하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환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명철 씨는 섬 생활을 위해 작은 배도 구입했는데요. 그가 아프고 난 후 주인을 잃은 배는 2년째 바다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퇴직한 후로 구입을 했죠. 섬에서 살다 보면 이거 배, 이 조금 배가 없어서는 안 되겠대요. 이 배가 있으니까 커도 안 좋지만 여기서 적당히 좋아요 이게. 명철 씨는 자신의 고향이자 제2의 삶의 터전인 술도를 집처럼 생각하고 관리합니다. 지나다니다 쓰레기가 보이면 줍고 지저분한 것은 정리하는데요. 퇴직 후 이곳에 집을 짓고 어업 활동을 하는 동안 마을 이장을 맡아 대소사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영철 씨는 자신의 집을 짓기 전 창고를 시범 삼아 지었는데요. 미역 건조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뭐냐면요. 미역을 칠칠해 가지고 와서 여기다 딱 이 틀에다 딱 만듭니다. 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 안쪽으로 딱 차게 만들어요. 늘어요. 딱 이 가구에 딱 맞춰서. 미역은 여름에 채취해 잘 말려서 보관해야 하는데요. 영철 씨가 미역 농사를 지을 당시 규모가 상당히 커서 수입도 꽤 좋았습니다. 많이 하실 때는 얼마 정도 하셨어요? 많이 할 때는 저 포칼섬 같이 생겼죠. 포칼 모자 같이 봉우리 같이 생겼죠. 저 포칼섬이라고 이 너메 쪽 조그마한 소설도라고 있어요. 거기 두 군데를 마을에서 이제 못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했죠. 이 고향 동생하고 둘이 나눠서 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많이 했어요. 몇 천만 원 했죠. 영철 씨는 보통 이곳에 오면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보내다 가는데요. 늘 그렇듯 돌아서는 발걸음은 무겁지만 다시 올 것을 기약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립니다. 며칠 뒤 서울에 있는 한 병원. 명철 씨는 현재 암이 임파선으로 전이돼 8개월째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한 달에 두세 번 서울에 있는 병원에 들립니다. 목포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차로 3시간 정도. 오전 진료를 보기 위해 새벽 5시에 목포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둘째 딸과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요. 최근 바꾼 항암제가 잘 듣고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진료 2시간 전 피검사를 하고 기다리는 진료 대기 시간은 긴장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일단은 뭐 혈액 검사는요.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 좋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약 처방 받고 또 2주 후에 다시 오고 이런 얘기 주로 했습니다. 약 드릴 거예요. 네. 지난번에 드셨던 것도 같이 스티바가 드리는 거고요. 네. 지난번에 2주 드시고 오셨죠? 예. 네. 맞아요. 영철 씨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암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곁에가 좀이라도 오래 있어준 것만 그거이죠. 가족들한테 오래만 있어주면 지금은 그것이 제일 그래요. 아파 하면서도 본인은 고통스러워도 나의 발음은 아무리 아파도 우리 가족 옆에가 오래만 있어준다면 더 바를 것이 없죠. 아무리 화를 내고 해도 그것은 가족이니까 그렇죠. 화를 내고 해도 가족의 희망이고 또 가장이고 아빠고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갑자기 찾아온 암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은 명철 씨. 멸치온 손과 미역 채취를 하며 제2의 인생을 살던 그에게 건강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하지만 암을 이겨내기 위한 본인의 의지는 물론 가족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명철 씨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조명철 씨 사연 잘 봤습니다. 보통 암 환자나 이 암 환자 가족들을 만나보면 되게 이제 조금 우울한 느낌, 뭐 침울하다, 이런 힘든다, 이런 기색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화면에서 본 이 조명철 씨 가족들은 아주 긍정적이고 뭐 굉장히 활발하고 또 병을 이겨내려는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제가 다 위안이 되네요. 네, 어떤 병이든 이 마음의 병이 더 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사실 간암으로 고생하고 간 이식까지 받게 되면 뭐 면역 억제제 복용도 있지만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또 환자가 하루 종일 그 병과 싸우면서 이겨내야 되는 일들도 많은데 근데 병과 싸우는 일, 그리고 이식한 환자가 겪어야 되는 많은 부작용,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만약에 어떤 병원비까지 더 부담이 된다면 그럼요. 굉장히 어렵겠죠. 조명철 씨 경우에 3개월에 한 번씩 아마 꾸준히 관찰을 잘 하시다가 한 번 딱 건너뛰었다고 하니까 이제 그 시기에 또 암세포가 커지고 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니까 아마 본인 스스로도 후회도 좀 있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안타깝죠. 사실 그 잠깐 건너뛰었다고 너무 이렇게 다발성으로 이제 번져버렸으니까요. 사실 간은 원래 침묵의 장기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거의 90%가 망가져도 증상이 거의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우셨을 테고 그렇죠. 또 이미 이제 간암은 이제 상당히 진행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아,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거고 특히 B형 간염 복균자는 이제 이 필수적이죠. 사실 검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또 간 이식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 이식이라는 건 굉장히 큰 수술이고 또 병원비도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다행히 가족이 이렇게 간 이식에 협조를 해서 이식 수술 받았는데 아마 조명철 씨 같은 경우라면 확인해 보니까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으셨을 거고 병원비는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아, 1억 3천 정도가 나와요? 네, 병원비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정말 많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총 병원비 중에서 이 저희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기 전에는 아마 가족들이나 본인이 냈어야 되는 본인 부담의 그 비용이 한 그 중에서 한 4천만 원? 네, 이 정도를 아마 병원비로 부담했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료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1억 3천 정도 나오는데 4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래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일반인들한테 4천만 원을 병원비로 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그럼요.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저희 보장성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전에는 저렇게 큰 대형 병원에서 수술 받고 입원하게 되면 환자들이 내는 병원비 중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선택진료비거든요. 아, 선택진료비요. 네. 네. 선생님도 받으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진비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이런 선생님들한테 또 이렇게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을 때 그런 특진비에 해당하는 선택진료비를 내서 더 환자들의 부담이 컸었던 네. 그런 항목입니다. 그게 지금은 조금 이제 줄었죠? 맞습니다. 선택진료비는 작년 1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에 들어가서 전부 폐지가 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명철 씨처럼 그렇게 병원비 부담이 크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병원비 부담을 줄이게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명철 씨는 사실 한 달 정도 입원을 했기 때문에 선택진료비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 이후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는 걸 받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 의료비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재난적 의료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되는 재난적 의료비도 과거에는 암이라든가 뭐 뇌질환이라든가 이렇게 4대 중증 질환에 한정돼서 지원이 됐었거든요. 네.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질환에 대해서 재난적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어서 사실 환자들한테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이것도 네. 굉장히 크네요.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 규모가 조금씩 달라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명철 씨 가족 같은 경우는 이 재난적 의료비에 해당하는 지원으로 약 1천만 원 정도를 굉장히 추가로 크네요. 예,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에 이제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전체 가구의 소득을 쫙 이렇게 쭉 나열해서 가운데 해당하는 게 중위소득이거든요. 예. 이런 중위소득 80% 이하에 대해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작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50% 기준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는 가구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또 사실은 이렇게 상한선을 약간 넘더라도 케이스별로 심사를 해서 추가적인 지원도 뭐 대상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에 안 돼도 네. 뭐 좀 불편하고 힘드신 분들한테는 지원을 심사해서 해주신다는 맞습니다. 얘기군요. 네. 예. 지금 그러면 이 조명철 씨는 본인 부담이 얼마나 된 겁니까? 네. 한 4천만 원 내야 된다고 맞습니다. 하셨었는데. 4천만 원을 그러니까 총 진료비 1억 3천에서 4천만 원을 본인이 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진비 같은 네. 선택 진료비로 1천만 원 정도를 혜택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또 1천만 원을 예. 혜택을 받으셔서 본인이 냈어야 되는 병원비 부담은 2천만 원 정도.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 간암에 걸리고 또 간이식을 받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 의료보험 혜택이 이런 병원비에 관한해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거로 생각이 되고 이런 의료보험 혜택이 앞으로도 더 늘어납니까? 물론입니다. 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OECD에서 사실은 굉장히 꼴찌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갖고 있지만 그래요? 네. OECD 평균은 80%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는 한 63%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저희는 70%까지를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명철 씨 가족과 같이 보장성의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점차로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99세까지 팔팔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프로젝트 건강 더하기 행복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와 소식은 물론이고요. 여러분의 이런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과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